오늘 성경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벳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두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고대 문서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약소국가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공을 해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압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은 열왕기하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취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모압왕이 나를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모압을 함께 치자고 말합니다. 연합을 해서 모압이라는 제국을 공격해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평소에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본래는 같은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돈 관계를 맺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림에 처했을 때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도와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같이 동조한 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에돔 왕이 있었습니다. 세 왕이 연합을 해서 사막을 지나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군할 때에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보면 7일째가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7일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막은 어느 정도의 사막이었느냐면 악마의 사막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사막에서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을 그들이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행군해서 공격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막에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입에서 독백 아닌 독백을 쏟아냅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모압을 공격합니까? 모압을 공격한 이유는 자신에게 제물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신이 일을 시작해놓고 자신이 일을 만들어놓고 가다가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일을 만들고 자신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만났더니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손에 붙이려 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모압손에 다 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담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곧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만들었을 때 불평하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다 저질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망은 아내에게 하게 되고 남편에게 하게 되고 자녀에게 하게 되고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은 가난한 가정에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신이 이를 자신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한마디로 짤막하게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면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을 추적을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열왕기상으로 올라가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여호람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단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그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었습니다. 죄가 유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을 또 저질렀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아버지라는 그 여호람의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던 이 사람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신론주의였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 잡신도 좋고 아무데나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여자는 타 국가의 여자였습니다. 시집을 왔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두루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땅에 하나만 섬기던 그 땅에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섬기던 남편 아합에게 강요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내의 말에 이 아합은 굴복하게 되고 잡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로 인해서 그 당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명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갈멜산에서 불과 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엘리야였지만 이 아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목회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상 19장 1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엘리야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상 19장 4절에 노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거기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고 숯불의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이 천사를 통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겨우 일어났지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한 그런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에 숨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엘리야 사는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그를 대신해서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성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는 섬기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이 여호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늘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늘 그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여호람도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대대로 발신을 숨기기 시작했던 이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외면해버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항상 행했던 그 믿음은 자녀에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지 않아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같은 현장에 이스라엘 왕도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신의 잘못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선택한 사막길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사람 여호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반면에 똑같은 자리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고 가는데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던 그에게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지금 자신들이 문무백관들이 왕들이 움직이는 자리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종이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지금 사막 같은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사막입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내 가정에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고 감정도 말라버렸고 정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다 말랐습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물질도 말라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서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회 어느 곳을 봐도 사랑을 찾기가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흉측한 흉악한 온갖 사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신종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정부가 우리 민족이 사막 같은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 가뭄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땅바닥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지하수를 파느라고 온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이 이러한 가뭄을 만난 이 자리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뛰어나도 여기서 사막에 물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 빼고 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여호사밧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 사막입니다. 내 사업장이 사막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사막에도 물은 흐를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사밧은 하는 말씀을 듣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10대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화려해서 그게 하나님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사 마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맹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말씀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만이라도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0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 속에 누가 계신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세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빛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 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을 가리켜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불은 전부 다 춤을 춥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빛을 밝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이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망입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하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불같이 심령이 뜨거워질 것이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불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마다 영생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므로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저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내게도 오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이 부딪혀버리면 오늘 내게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서 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 어디를 보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건물 보고 은혜 받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시니까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하는 말씀이 가는 곳에는 전부 죽은 거 다 살립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사막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곳에 강이 흐르게 만들어내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란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조금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이도 사막 같은 내 가정이 하나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은 사막이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리켜 능력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인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시편 103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천사들이 이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천사들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구원 얻은 후사가 누굽니까? 바로 각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의 도움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열 번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합니다. 지금도 불행히도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 예수 점쟁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사망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다.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진정한 예언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성경 마지막 결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내리신다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성경을 피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면서 사람의 유전이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지식적인 소리, 세상 여러 가지 위대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소리가 그 소리를 가지고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유전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유전을 가리켜 하는 말씀 피해버린다. 말씀은 뒷전입니다. 성경은 뒤로 하고 교회 안에서 전부 이런 인간의 소리만 잔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예배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세상 지식 있는 곳에 말씀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무엇을 노릴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갑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들고 난 후에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예배를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대책임질 돼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돌아선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없느냐?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사밧에게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낙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만 다 죽습니다. 이제는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에 이 찬양을 부르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낙망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십시오.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고를 탈자를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 문고를 탈 때에 성령이 감동합니다.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3장 16절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막에 맨 땅에 개천 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 고랑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오늘 내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물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령에 많은 고랑을 팠어요. 이 고랑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고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에 에돔에서부터 소제 드릴 때 예배 시간입니다. 아침에 소제 드릴 때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가득하게 그 고랑으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상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분은 모성을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어디서 물이 그렇게 흘러들었습니까? 소제라는 말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른 심령 속에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팝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넘쳐서 한 사람도 거기서 갈등대로 죽어간 사람이 없이 다 살아내냅니다. 이 민족이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찬양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이 민족에게 오늘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 지상나골의 축복이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